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의 돋보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를 볼 수 있는 섬. 날씨만 좋으면 울릉도에서 한눈에 보이는 독도. 대한민국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류지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학교 교육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 교육하며 외교적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는 영유권 분쟁이 있을 수 없으며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되었던 독도. 일본의 독도 관련 도발은 제국주의 침략을 감행했던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바로잡고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과거의 침략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으로부터 우리 모두 독도를 바로 알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동단 독도. 아름답게 지켜야 할 우리의 영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탱이의 김승훈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독도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원래 그 독도 BJ 방송단에 이제 지원을 하고자 만들었었는데, 안타깝게 BJ 방송단에는 이제 선발되지 못했어요. 사실 그때 이제 제가 막 되게 좀 화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뭐 방송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도 했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운영자님이 또 저한테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좀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저를 좀 그 이해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저를 이해를 시켜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해를 풀었고, 사실 이번에 좀 독도와 관련된 컨텐츠를 좀 더 심도 있게 해보고 싶었는데 좀 뭔가 이제 지원은 받지 못하게 돼서 안타깝게 됐고요. 하지만 뭐 제가 이번에 뭐 10월에 그 10월 25일 독도의 날, 뭐 독도의 날 뭐 제가 잊진 않을 거고, 그 독도와 관련된 컨텐츠를 10월에는 할 거예요. 10월에는 할 거고, 뭐 저 혼자서라도 뭐 조금이라도 뭐 해볼 거 하고요. 뭐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좀 약간 그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줘야 이제 정말 그 주권이 행사되고 있구나, 행사되고 있는 영토구나, 그런 이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사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 내가 갔으면 어땠을까, 제가 갔으면 어땠을까, 솔직히 약간 그런 생각도 좀 있긴 한데요. 그런 생각이 있지만 좀 뭐 어쩔 수 없는 대목이죠. 어쩔 수 없는 대목이고, 그거는 예, 제가 이제 어쩔 수 없는 대목이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저에게는 뭐 다른 기회가 오기를 바라야 되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 나라를 좀 사랑하는 그런 활동들도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많이 찾아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